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3대 대형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극히 세속적이었고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새로 이주한 믿는 자들의 삶이 그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시선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펼쳐져 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2차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박해 때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고 오늘은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2차 박해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알듯이 1차 박해는 사울이라는 청년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차 박해는 한 나라의 왕인 헤롯이 직접 나서서 이 핍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1차보다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련,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교회는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이 헤롯의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가문의 피의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이세이의 이하의 영유아를 다 죽이는 살인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왕의 치부를 다 이야기하면서 지적하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은쟁반에 담았던 그 안디바 헤롯 왕의 조카가 오늘 이 헤롯 왕입니다. 결국 가문의 그 피의 역사를 이어받은 그는 오늘 야고보를 참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참수한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를 잡아 들였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참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에돔 족속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배교자라고 생각하고 눈에 가시라고 생각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즉 야고보는
어떤 죄목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헤롯이 정권 유지를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 앞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지만 백성들의 시선 앞에 섰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 앞에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야단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죽이지 못하고 구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시선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애굽의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애굽의 전차 군대가 그 뒤를 따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전차 부대 중앙에 가운데 쓰셔서 애굽의 군대는 흑암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에서 산 게 훨씬 나을 뻔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전차 군대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는 환경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몸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시련과 염려와 근심 앞에 내 몸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 앞에 내가 서 있더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기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3절에서 다시 2절로 넘어왔어요. 2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은 기독교 전승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죽음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이 2절의 말씀 야고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길지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마고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를 따를 때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입니다.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놓아두고 라는 곳에선 내가 그 장자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일꾼을 데리고 조업을 할 만큼 큰 규모의 가업조차도 여러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업이었냐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죠. 그때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잘 알았기 때문에 대사장의 집들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알 정도의 집안이면 여러분 일반 집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집안이 갈릴리에 살고 있지만 그 대제사장과 교류하는 집안이라면 굉장히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재벌 2세와 같은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귀공자와 같은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열두 제자가 되었고 또 수제자격인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면서 3년의 공생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애제자, 주님의 애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야고보만큼은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리매김을 한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쓸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된통야단을 맞아요. 그게 야고보였어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겠죠.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는 길 네 소원이 뭔가 싶어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의 좌편과 우편에 나와 내 동생을 앉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지려 가는데 내 장례를 보장해달라고 예수님과 딜한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니? 내가 마신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요 네! 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진정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좌편과 우편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자가 있어서 그들이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은 120명의 문도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3천명, 5천명이 믿는 자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에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도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그 부흥의 역사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며 떡을 떼며 자기 것을 다 나누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야고보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옷가지를 챙기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떠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의 끝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서바나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그 땅끝까지 가리라 라고 했던 그 서바나 지역을 여러분 야고보는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10장까지 11장까지 야고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함으로 나오고 여러분 스테반과 빌립 집사도 나와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의 스토리도 나오는데 야고보의 스토리는 전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 싶어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를 받겠다고 했던 야고보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에루살렘을 떠나고 그 축제 현장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는 주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루살렘은요 박해가 시작될 때에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펼쳐져 나갔지만 야고보는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잔, 내가 받고 싶은 이 세례가 어떤 뜻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한 자가 그 주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을 것을 깨달았기에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축제의 분위기였고 다른 사람들은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묵묵히 짐을 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주님 생전에 의기양양하고 감정적이어서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권력지향적이어서 영광의 자리만 탐했던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승해야 하면 그는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야고보는 다시 고향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잡혔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두 절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두 절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베드로는 왜 살려주고 야고보는 왜 죽었냐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요 대부분 굉장히 권선징악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성공지향적인 거예요. 다 잘됐다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간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축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슬픔이나 좌절과 아픔이나 낙담과 여러분 염려와 근심,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나의 신음소리만 메아리 치는 현실이 우리 안에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살았지만 비난과 모함이 끊이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거든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에서는 뭐예요? 영광의 환영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결코 그 인생은 그러나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가장 먼저 앉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별로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에루살렘의 부흥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영적 불모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을 홀로 떠난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그 자리,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을 감동케 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제자들의 삶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열두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베드로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야고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베드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남들은 잘 나가고 잘 되고 누리고 사는 인생 같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사는 인생 같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살아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금같이 나오는 준비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신앙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가 가느냐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세상에서 너무 보잘것없이 살다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대단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놀라운 교회를 세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쳐갔는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내가 그 잔을, 내가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선포한 자가 야고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훨씬 나은 거예요.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옥에 갇힌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런 고백만 하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선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는요, 버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노예에서 건져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더 나빠졌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죄수가 되었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는요, 아마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신분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의 머물렀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더라. 그가 죄수들의 그 표정을 살피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 표정이 어둡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걸 살피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노예가 무슨 대단한 몸짓이 있겠습니까? 죄수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이게 망하는 것이다, 세상은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요셉이 감옥의 죄수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건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르게 생각했을 때, 다른 생각은 어디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걸로 여러분 위축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세 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너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한 달란트 같고 두 달란트 같아서 위축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달란트의 크기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충성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몸짓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빛되심을 나타내었다면 그러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죄수의 신부로서 그가 그 맡긴 것을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총리가 되는 자리를 맡기신 거잖아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뻗어가던 시선을 걷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경의 시선이 멈춰 있잖아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다니까요. 계속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오자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가 한 고백이 있거든요. 내가 그 잔을 마시며 그 세례를 받겠으며 주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겠습니다 라는 그 준비된 자가 이미 정해진 자가 예루살렘에 왔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이 집중되는 시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역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시선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준비된 자, 이미 정한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말씀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한 받은 자예요. 근데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게 오늘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이방인이며 기생인 어머니를 둔 그에게는 그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었겠습니까? 원망이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내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기에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아픔과 고통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시선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긍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케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상처가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반했는데 시간은 끝나서. 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하신 분들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굉장히 요 그다음 스토리가 약간의 시티콤이나 개콘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어. 나왔는데 종이 가서 어? 베드로 왔다? 놀라가지고 열어주지도 않고 나가서 베드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천사가 온걸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많이 풀 때가 많아요. 믿지 않고 뭐 상황 가운데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자, 베드로는 세번 잡혀 들어갔잖아요. 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자 4장에서도 뭐 잡혀 들어갔을 때 잡혀 들어간 다음에 공회 대제사장들이 불러서 너 죽인다. 절대로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풀려나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담대히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외에는 내가 증언할 게 없다라고 나오면서 성도들하고 한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박해의 위협을 살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들은 박해자들을 위협 속에서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박해의 무시무시한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살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신들에게 펼쳐지라도 때로는 닥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간구했던 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훈련받은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스데반 때는요 싹 흩어졌다고요. 근데 오늘은 그들은요 왜요? 여럿이 야고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엔 그들이 잡혀갈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어떤 기도였겠냐고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아나니까 에이 그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아니요, 값싼 여러분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이미 사장부터 그들의 훈련 받았던 기도는 뭐예요? 아무리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나 하나 잘 살자고 사는 게 신앙 아니에요.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가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건너뛰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것은요 베드로의 사명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해피엔드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다 놓친 거예요. 와우, 베드로는 이 뜻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12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에서 이 대표직이 야고보로 넘어가요. 13장부터는요 베드로가 나오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을 끝나버려요. 13장부터는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바울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끝납니다. 아니, 이적과 기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왔다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살았다네.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죽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그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성경에선 자기 이름이 지워진 것 같이 인생의 뒤안길로 끝나버렸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삶의 여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사명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야고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짓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베드로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잤잖아요. 내일 사형인데 잠을 잤다고요. 왜일까요? 다 내려놓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놨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벨트를 차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이제는 너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낭망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타임 테이블이, 타임 스케줄이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끝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일어나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손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땅끝까지 가던 하나님의 시선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